목걸이가 너무 큰가? 그래도 크리스마스니까 좀 파티 분위기가 날 수 있게 내년에도 건강하고 좋은 일들 많이 생기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데이지드 구독자 여러분, 유나입니다. 지금부터 유나의 홀리데이 캘린더 시작하겠습니다. 12월 15일 회사 동기들과의 야외 송년회 파티.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에서 동기들과 오순도순 모일 예정. 동기들과 오순도순이니까 이 마지막에 화이트 터틀넥에 이 귀걸이를 하고 반지를 딱 심플하게 끼고 가겠습니다. 일단 동기들과 오순도순 모일 예정이라고 했고 터틀넥도 입고 하니까 좀 앉아있을 때 상반신 위주로 반짝거릴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잘 보일 수 있게 꾸안꾸 느낌처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친구들과의 파티. 각자 바빠서 1년에 두 번 정도 볼 수 있는 친구들. 배 터지게 먹고 배 아프게 웃을 작정으로 간다. 저는 동기들이 있어요. 초중학교 때부터 계속 쭉 친구로 지내고 거의 올해 한 20년 지기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편하게 입는 게 최고인데 그래도 크리스마스 이브 친구들과 파티니까 그러면 저는 블랙 드레스를 고를게요. 그래도 크리스마스니까 좀 파티 분위기가 날 수 있게 배 터지게 먹고 배 아프게 옷을 작정으로 가기에는 조금 불편한 의상이 될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저렇게 갔다가 또 갈아입을 옷도 막 들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불편하면 집에 갈 땐 편한 옷으로 갈 수 있게 하지만 분위기는 낼 수 있게 블랙 튜브탑 드레스에 저는 골드 뱅글 골드 팔찌를 하고 이것도 예쁜데? 와우! 이렇게 하면 예쁜데 목걸이가 너무 큰가? 목이 좀 허전할 수 있으면 이거를 같이 착용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2월 25일 연인과 크리스마스 파티. 크리스마스이지만 밖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 패스. 집에서 편안하게 맛있는 걸 먹기로. 예쁘게 꾸미긴 해야 할 것 같은데 편안하게는 있어야 하는 느낌인 건가? 그렇다면 블랙드레스를 여기다 입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집에서 편안하게 맛있는 걸 먹기로 했으니 저는 이 두 번째 자켓에 머리띠를 한 이 착장을 고를게요. 이것도 살짝 꾸안꾸 느낌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 목걸이나 반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뱅글을 차고 머리띠를 했으니까 이렇게 세트로 할래요. 블랙 플라에 팔을 살짝 걷었을 때 보일 수 있는 팔찌와 반지 심플하게.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 파티. 디스코가 팡팡 터지는 파티장에서 신년을 맞이해 원없이 춤춰볼까? 저는 그러면 첫 번째 의상을 할 거예요. 디스코가 팡팡 터지는 파티장이라고 하니까 살짝 캐주얼한 느낌이 들면서 파티장 분위기에도 어울릴 수 있을 법한 그런 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또 구두를 신으니까 또 느낌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좀 캐주얼해 보여도 구두를 매치해서 신으면 또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엔 이 보복 컬렉션으로 귀엽게 좀 캐주얼한 느낌의 블링블링함을 추가해서 목걸이를 하고 팔찌는 꼭 해야 되겠다. 이거는 그냥 하나 쭉 갖고 있는 걸로 데일리로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되겠어요. 내년에도 건강하고 좋은 일들 많이 생기게 해주세요. 건강 건강 건강. 여러분 어떤가요? 다가올 이벤트를 생각하니 굉장히 설레이는데요. 그럼 키링과 데이즈드가 함께한 화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즐겁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